쌍정이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강아지 정이라고 슬라임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양띠입니다. 여러분, 제가 14F 채널에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기에 왜 와있냐면 바로 14F에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셨어요. 크리에이터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하러 제가 지금 전남 화순으로 출발합니다. 무려 4시간을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다 등교를 한 것 같거든요. 양띠님 첫 동량이잖아요. 아, 사실 제가 방송 오래 해가지고 제 방송을 보던 친구들이 다 자랐어요. 어머, 저기 애들 있는데? 어떡해요? 저기도 애들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머리를 가려. 자, 들어와서 다 앉으세요. 삼성 스마트 스쿨 신기하다. 엎드릴 거면 좀 더 잘 엎드리세요. 그럼 올 때 막 기대되겠네요. 더 보고 싶었어요. 잠결이 안 와서 잠이 쏙했어요. 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스마트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와서 어떤 거 배워? 영상 편지, 유튜브 찍기. 유튜브 영상 중에 슬라임 영상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슬라임 영상을 찍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박수! 슬라임을 만진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재밌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다 해서 더 막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이름이요.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네 명이요. 너는 닉네임이 야미야? 네. 그리고 너는 쿠키? 난 양띠? 왜 두 글자로 했어? 부르기 쉽게. 네 언니는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야미라고. 야미. 쿠키TV는 네. 구독자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 아니 세 명이야. 두 명이야. 세 명이야. 내가 아까 봤어. 세 명이야. 괜찮아. 원래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 많지 않았어. 영상을 많이 올려야 구독자도 많이 올라. 지금은 영상을 많이 안 올렸지? 많이 녹았어. 나도 몇 개야. 나 6천 개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거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도 딸랑딸랑.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원래 유튜브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선점 효과가 컸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 지금은 당연시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엔 아니었는데 매일매일 두 개씩 올렸었거든요. 그때 초반에 열심히 해놓은 걸음이 좀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한 어느 정도 붙여볼까? 요 정도? 네. 끈적끈적거리죠? 네. 보이죠? 근데 요거를 붙이면 이게 재료가 여기에 딱딱 붙거든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 너 어디 붙였어? 이게 근데 좀 찢어진다, 손이. 다시 들어봐. 다시. 자, 더 높이. 내려. 이렇게. 자, 내려. 오, 오.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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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얘가 꺼내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제가 카메라맨인데 원래 카메라맨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손이 흔들려서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너희들이라고. 소리를 아주 좋은 소리, 아주 좋은 소리를 내려야 했는데 할 수 없이 소리가 여기 완전히 방음이 아니라서 슬라임 소리만 잘 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친구는 편집 많이 해본 것 같네요. 네, 정말 많이 해봤어요. 아, 진짜요? 천재초 유튜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크게 되겠구나. 자막, 컷, 뭐 그냥 유튜브에 올려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절대 잊지 않고 대성에서 대박나는 유튜버가 되길 바라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더 잘 될 거니까 꼭 끈기 있게 꾸준히 열심히 하길 바래.
비디님. 그냥 이거 이거 쿠키로 쿠키로 넣자 그냥. 조금씩 나이 만들